언젠가 로또 하나 되면 한탕을 믿는 거야.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계속 반박을 하더라고. 어, 맞아 맞아. 난 이거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뭐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둥지언니입니다. 젠틀정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었던 것처럼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겪은 주변에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일단은 첫 번째로 한탕주의가 많아요. 아, 한탕주의. 언젠가 로또 하나 되면 역전될 것인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.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. 맞아.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변하는 게 없어. 근데 누군가 주변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대. 이런 얘기 듣잖아? 그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한탕을 믿는 거야.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누가 많이 땄다더라. 뭐 이런 거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는 패턴이 싫겠지.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봤자 1년에 1,000만 원 저축할까 말까인데 친구는 주식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 달 만에 1,000만 원 벌었대.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, 열심히 살 필요 없다. 저렇게 그치. 되는구나. 이런 생각하는 거야. 사실 주식도 그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한 건데. 그치. 그리고 또 뭐 나름의 연구도 했을 거고. 그냥 거저먹은 게 아닌데 그치. 또 그런 생각 하게 되지. 다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도 뭐 있겠지만 나는 여자친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세일을 되게 좋아해. 아, 세일을? 물론 저축하고 아끼는 사람도 세일 좋아하지. 누가 세일을 안 좋아하겠어.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세일을 하면 산다는 거야. 이거는 좀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긴 해. 그치? 그치? 근데 실제로 그래.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물건인데 원 플러스 원을 하면 그걸 사는 거야. 근데 하나만 사면 만 원이야. 두 개 사면 15,000원이야. 그럼 나는 만 원짜리를 사. 일단 소비가 5,000원 주잖아.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개를 15,000원에 살 수 있는데 만 원을 사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돈을 안 아끼는 거야.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. 난 반대로 계산을 하거든. 근데 그게 진짜로 쓸 물건이고 두고두고 쓸 물건이면 원 플러스 원도 사실 괜찮지. 괜찮은데 괜찮지. 안 사도 되는데 괜히 사는 거. 그게 필요하지 문제. 않은데도 사는 거잖아. 그게 문제인 거지. 그치, 그게 문제지. 그걸 왜 집에다 쌓아놔? 그럴 거면 내가 코스트코를 차리면 되지. 집이 마트야? 집에다 물건을 계속 쌓아놓는 거야. 그렇게 세일할 때 사가지고.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? 이걸 빨리 쓰고 다음 거 새 걸 뜯고 싶어져 사람이. 그래서 이걸 더 팍팍 쓰게 돼. 남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. 아, 또 그런 게 있나? 그럼. 내가 이건 다 연구해본 거야. 아, 진짜? 그래. 내가 예전에 샴푸를 한 통을 사서 몇 달을 쓰니까 도대체 너는 몇 번을 짜길래 그렇게 조금 쓰냐?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. 아, 그 얘기 들어본 것 같다. 지인이. 내가 나는 그냥 두 번? 그랬는데 자기도 두 번 짠대. 근데 왜 자기는 한 달이면 샴푸가 없고 너는 몇 달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.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세일할 때 집에 물건을 쟁여놓는 사람이야. 팍팍 쓰는 거야 그냥. 같은 두 번이어도 한 번은 바닥에 흘렀어. 그 세 번이 된 거지. 이건 뭐 예를 드는 거야. 아닐 수도 있고. 그래서 세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물건이 아니어도 세일하면 산다는 거야. 그치? 그런 습관도 중요하긴 하지. 어쨌든 당장에 소비가 일어나잖아.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. 그리고 금융에 대한 눈이 진짜 어두워. 뭐 물론 저축 잘한다고 해서 금융에 대해서 막 빠삭한 건 아니야.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의 변화라든지 달러가 요즘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인터넷만 그냥 열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잖아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. 요즘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지. 아예 그냥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. 달러 환율?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? 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.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축 상품이라든지 뭐 청약 저축이라든지 이런 되게 사소한 저축 같은 것들 있지? 그런 거에 관심이 그치. 1도 없어. 돈 안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더라고. 없어.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돈 모으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아예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아예 모른다는 거는 관심이 그냥 아예 없다는 거야. 그 돈을 크게 막 저축을 하거나 모으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랑 먼 얘기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. 근데 저축을 안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야. 관심조차 갖지를 않아. 맞아. 어차피 자기는 못할 거거든. 돈 모을 생각도 없는 거지. 그치.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작은 돈을 많이 무시하잖아.
맞아. 뭐 작은 돈을 쓰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돈 그거 모아서 뭐해? 뭐 그 뭐 모아봤자 뭐 티 나나?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.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거 이상하다. 이거 잘못됐다. 카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이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냐? 그래서 내역을 뽑아봤대. 근데 거기에 정말 짜잘한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300이 된 거야. 치킨 택시. 치킨 택시 커피. 치킨 택시 커피. 다 이런 건 거야. 충분히 자제할 수도 있었던 것들. 그리고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쓴 거야. 진짜 보통 저축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야, 그 돈 모아가지고 뭐해?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거 안 쓴다고 뭐가 그렇게 변하냐.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.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대. 은행에서. 억만장자들 10명한테 전화를 한 거야. 아 지금 통장에서 10달러가 뭐 잘못돼가지고 아 이거 다시 정정하려면 은행으로 오셔야 됩니다. 그렇게 했는데 10명이 다 왔대. 억만장자인데? 어 억만장자인데 다 왔대. 그리고 1달러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나오는지 실험했는데 1달러라고 했는데 다 왔대. 와 막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그 적은 돈도 절대 무시하지 않더라는 거지. 맞아. 그 다음에 핑계가 많아. 아 핑계. 방법을 물어봐. 너는 뭐 어떻게 저축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고 강제적으로 빠져나가게 해놓고 나머지에서 돈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.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계속 반박을 하더라고. 맞아 맞아.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. 그래서 그럼 이거 이거 이거를 안 하면 되잖아. 안 된대. 왜 안 돼? 물어보면 난 이거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뭐.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삶에 낙이 없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럼 결국은 그게 모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. 그치. 결국은 모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야.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다가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아 그냥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돈이랑 뭐 저축 이런 거는 정말 간단해요. 원리가 아껴 쓰면 많이 모으는 거고 많이 쓰면 못 모으는 겁니다. 맞아. 굉장히 정직해.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 쇼핑을 좋아하지. 아 쇼핑 좋아하지. 물욕이 넘쳐. 물욕이 넘치고 항상 갖고 싶은 게 있어. 근데 누구나 갖고 싶은 게 있고 누구나 필요한 게 있기 마련이야. 다 있지. 근데 저축을 하고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어. 절제력이 있다는 거야. 내가 필요한 건 사겠지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갖고 싶은 거다. 그럼 이거를 절제할 줄을 알아. 왜냐하면 저축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저축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절제해서 뭐해? 절제할 생각도 없어.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게 더 큰 거야. 그냥 이거 나 지금 가져야 돼 하면은 무조건 가져야 돼. 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. 야 너는 무력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. 나는 뭐 갖고 싶은 거 없나? 아유 갖고 싶은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. 얼마나 많은데. 그럼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지. 얼마나 내가 그걸 조절할 줄 아느냐.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. 그게 다른 거지. 누가 안 갖고 싶고 누가 무력이 없습니까? 나는 무슨 뭐 무력이 없는 걸 뭐 타고난 사람처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넌 참 무소유다 이러는데 무소유 아니에요. 갖고 싶은 거 있습니다. 얼마나 많은데. 지금도 나보고 돈 줄 테니까 뭐 사라 그러면은 살 거 널렸어요. 그럼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. 참는 거지. 그럼.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없는 척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이야.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. 불안감은 다 갖고 있어. 아 그래? 나는 내가 몇십 년 뒤를 생각을 해.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.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나는 하니까 그게 불안해서 지금 덜 쓰는 거거든. 그치.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.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. 되겠지. 맞아. 뭐 무슨 일 나겠어? 그때 되면 또 뭔가가 생기겠지. 어떻게 되겠지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을 잘 안 모으더라고.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.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두 배로 불리고 있을 때 나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근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축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적은 거야. 별로 안 불안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 그때 되면 또
뭐 방법이 생기겠지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또 많은 것 같더라고. 그게 나이가 젊을 때는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. 특별히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큰 돈을 번다면 뭐 저축 조금씩 하는 게 뭐 얼마나 그게 있겠어.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축이라는 습관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. 적게 모으더라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아 그리고 저희가 돈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만들었잖아.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닐 때는 내 주변에 10명 중에 9명은 돈을 안 모으더라. 한 명이 정말 돈을 모으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는 거지. 나 대기업 다니는데 내 주변에는 30살 이전에 1억 모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진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해. 왜냐면 30살 이전에 1억을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직장인이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예고인가요?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. 네. 꼬리에 꼬리를 물어. 30살 이전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도 괜찮네. 네. 워낙 뭐 유튜브에서 뭐 억, 뭐 10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. 그게 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좀 상기시켜 드릴 겸. 네, 오늘은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.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